보여줘줄게 잘 살아 그 말밖에 난 못해 잊어줄게 잘 살아 나 없이도 행복해 네가 버린 사랑 네가 가져가 남김없이 가져가 미안하단 말도 하지마 내 걱정하지마 전부 you 너 하나만 바라봐주던 나잖아 why 왜 날 떠나는 거야 why 왜 날 버리는 거야 어차피 이럴 거면서 왜 날 사랑한 거니 진아예요. 진아의 꺼져줄게 잘 살아 들으셨습니다. 본인은 왜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네. 너무 잘했는데. 실은 제가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헤드폰이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네, 뭔가 제가 조절을 잘 못해서 그런지. 아, 그랬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아, 열심히 했어. 그럼 잘했어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김나리 씨가 노래 정말 좋아요. 가요 프로그램 나올 때마다 진아 씨 꼭 챙겨봅니다. 파워풀하고 의상도 멋지고 외국의 멋진 팝송 듣는 느낌? 아, 감사합니다. 네. 7548님. 돈 있으면 제가 진아 씨 음반 제작하고 싶네요. 가창력 나이스. 오, 와우. 땡큐. 강문희 씨가 와우. 음반 틀어놓은 듯 깔끔하고 정갈할세. 속 시원하네. 아우, 감사합니다. 이선희 씨, 잘한다. 듣기 좋구나. 내기에 캔딜세. 진아동사 하시고요. 최예지 씨, 진아 언니 역시 오늘도 라이브 짱! 아무리 배고파도 CD는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CD를 먹는 것처럼 노래를 잘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노래 너무 라이브 잘하는 가수한텐 CD 먹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요즘 표현. 네. 요즘 표현이에요. 무슨 뜻인지 그 몰랐고요. CD를 이렇게. 먹은 것처럼 한국어 교육까지 겸하고 있는 정선이의 러브 FM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 캐나다에서 지금 진아 씨가 오신 지 한 5년 됐죠. 네, 거기서 태어나고 이제 네. 가수 꿈꾸 와서 여기 와서 오디션을 본 게 5년 됐어요. 그러니까 참 한국말을 열심히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눈높이 덕분에. 눈높이. 네. 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되게 열심히 아, 그랬어요? 했어요. 네. 네. 재밌게 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한국말 공부하면서? 받침. 받침. 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할아버지잖아요. 예, 예. 저는 하버지라고 하고요. 아, 하버지. 예전에는, 네. 릴 발음이 안 들릴 때가 되게 많았어요. 네. 우리도 R 발음, L 발음 안 들릴 때 많아요. 그러니까요. 다 비슷해요. 하니까. 네. 네. 어머님이, 네. 어머님, 아버님이 두 분 다 운동선수셨다고 네, 맞아요. 들었어요. 네. 그럼 어머님은? 국가대표 수영선수였다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태선, 그 당시에. 윤태선 네. 선수셨고, 지금 네. 윤태선 씨. 네. 그리고 아버님은 태권도? 최선수. 정말 선수시네요. 네, 선수. 태권도 최선수였어요. 네. 아, 근데 두 분 다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좀 엄했을 것 같은데. 진짜 스파르타. 스파르타 식으로 저를 키웠습니다. 네. 아, 진짜요? 네. 많이 맞았나?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 외국이니까 때리지 못해. 네,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릴 때는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한다, 보고 싶다, 뭐 잘한다, 뭐 잘할 수 있어 이런 희망적인 말들보다는 예. 잘해도 못, 그러니까 티를 안 내는 거 있잖아. 이런. 아직은 넌 아직은 멀었어.
넌 아직 너 해야 돼. 넌 더 해야 돼. 어. 되게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항상 상처를 받은 기억이 나요. 그렇지. 또 네. 아들들도 아니고 딸들이니까 자매라면서요. 그렇죠. 네. 어. 제 여동생은 되게 무뚝뚝하고 막 별로 어. 표현 안 해요. 그런 말을 해도 막 운동한다며 여동생도. 네. 여동생도.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약간 네, 축구를 네. 하니까 애가 어머나. 좀 뭐라고 해도 그냥 I don't care, it's okay, 뭐, 아, 아 괜찮아, 엄마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전, 왜 그래, 엄마. 가수 감성이니까. 한 집안에 감성이 꼭 다른 친구가 하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아 씨가 좀 감성이 더 풍부하고 여린. 네, 그런. 하지만 지금은 엄마 네. 되게 저 잘, 그러니까 표현을 더 많이 한다는 거. 원래 반대하던 네. 분들이 밀겠다 결심하시면 그때부터는 매니저세요. 네.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잘한다고 칭찬 많이 퍼부어 주시고 계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서러웠던 칭찬 여기서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정선이의 러브 FM 우리 진아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진아가 방송에서 여러분께 많은 매력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아직 연륜이 짧기 때문에 경험이. 네. 오늘 이 방송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 2인 1색이었습니다만 오늘은 1인 1색으로 오늘 혼자 개탔습니다. 다 보여드릴 겁니다. 진아가.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꽉 붙들어 매십시오. 진아를 오늘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최선영 씨. 진아 씨 노래할 때 완전 멋있는데 말할 때 너무 귀여워요. 볼수록 감사합니다. 매력 덩어리네요. 진아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원래 성격이 그런 거죠? 제가 뭐 이렇게 좀 덧붙인 거 없지? 네. 저는 네. 그래? 그러니까 영어 할 때하고 한국말 할 때도 그러니까 제가 이 자신감이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어 그러니까 할 땐 좀 카리스마가 있나? 영어 할 때 사람들이 저 달라 보인다는 건 라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 주변 사람들이 영화하면 참 뭔가 네. 애가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자기가 20년 동안 자신 있게 배운 영어가 모국어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다르지 포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한국말 할 땐 약간 어리버리해 보이고. 나도 한국말 할 때 얼마나 멋진데. 외국어만 하면 멋있어. 애가 그냥. 아, 잘하시던데요? Delicate, sensitive, I remember. 순수해. 네. 참 영어만 하면 애가 이렇게 수줍어. 이상하게 성격이 바뀌어. 진아가요. 네. 월드스타 B와 굉장히 연관이 또 깊더라고요. 네. 월드스타 B와는 어떻게. 아, 우리 사장님. 하고 되게 친하신. 아, 그래요? 네. 사장님 누구예요? 홍승성 사장님. 아, 그분하고 친해요? 네. 네. 많이 친하셔서요. 예. 저도 운 좋게 제가 사장님한테, 아, 돼지고 하나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가, 아, 그랬으면 좋겠다. 막 비선배님하고 하는 게 얼마나 꿈 같을까. 이런 식으로 던졌던 말이 진짜 현실 돼버리니까. 그래서 나온 노래가 애인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저희가 3부에서 네. 그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긴